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케미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 2020 윈터 브레이크에 하는 저희 SAT 케미쉬 수업 또 동영상 봐주시러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간표예요. 우선 앞에 두 가지 포트는 이번 12월 달 이제 December Subject Chemistry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표고요.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 Winter Break 하는 컨셉반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시간표가 복잡한데요, 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세세하게 만든 시간표다 보니까 간략하게 또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hanksgiving Break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수업을 하던 친구들이든 아니면 뭔가 혼자서 열심히 컨셉 공부를 한 친구들이든 문제풀이 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파이널 서머리, 저만의 쪽집게 강의, 케어다스 파이널 리뷰, 정말 헷갈리는 블랙 포인트들을 쭉 정리해주는 그런 총정리는 하지만 컨셉트를 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컨셉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12월 서브젝트 테스트를 케미스트리를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고 이제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그런 most common questions들, 또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연습을 하면서 또 준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efficient하고 굉장히 powerful한 수업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일주일 또는 뭐 10번 뭐 이런 수업만 듣고서도 굉장히 많이 느는구나, 정말 learning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케미스트리를 진짜 배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또 성적으로 우리가 리졸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제풀이를 아직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아직 10th grade예요. Regular 와 Honors 케미스트리를 현재 듣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저와 함께 컨셉 렉처를 들어야 되겠죠? 이제 저희 컨셉 렉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May or June 2021에 있는 May or June의 SAT 케미스트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시험만 준비하냐? 그건 아니고요. 시험 준비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아시다시피 regular나 honors 케미스트리 모두 다 after the winter break, 그 second semester의 내용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2학기 GPA는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도 시키는 요 두 가지를 다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셉반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시간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간대를 마련했는데 서울에서 낮에 2-4, 3 요 시간에는 아무래도 그 웨스턴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웨스턴이라는 게 뭐죠? 하와이, LA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수업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스트 코스트에 있는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요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하냐 하면은 케미스트리 1년치 내용의 컨셉을 총정리를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짧게 2주 안에 정말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능해요. 정말 가능하고 아이들이 케미스트리를 물론 제가 세컨드 세미스터 부분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퍼스트 세미스터 내용을 까먹은 아이도 되게 많고요. 케미스트리 내용이 커넥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스트 세미스터 내용을 아예 빼고 가르치면 그렇게 이피션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세미스터보다는 물론 세컨드 세미스터에 더 포커스 된 건 사실이지만 전체 내용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케미스트리를 볼 수 있는 뷰를 길러주는 것이 저희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 컨셉트를 정리하고 정말 풀 언더스탠딩 하게 하면 물론 모든 챕터마다 유형마다의 문제들을 풀면서 아이들이 fully absorb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스프링 브레이크 때는 문제풀이 반 네,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우리 땡스기빙 때 이번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해서 May or June의 시험을 한 번에 clear up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또 다른 컨셉반은 날짜가 이제 뭐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 기준 밤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새벽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턴 친구들, 이제 이스코스트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이런 시간을 짜게 됐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뭐 다른 학원도 다니고 스케줄이 바빠서 밤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플랜을 잘 짜서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 케미스트리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GPA 또 SAT 케미스트리까지 이 내용들을 한 번에 확 잡고 가는 게 아이들의
honors chem GPA는 물론이고요. 또 next year에 AP chemistry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SAT chemistry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말 좀 challenging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 Canada's own material. 네, 저희 윈터 브레이크 때는 제가 쓴 정말 컨셉 서머리, 정말 가장 efficient한 그런 key summary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full perspective를 갖게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ummary, 이런 거 왜요?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deep understanding, application, 그거에 반드시 focus가 돼 있어요. 물론 AP chemistry보다는 훨씬 더 lighter 할 수밖에 없지만 SAT chemistry 레벨에서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deep understanding, application을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케미스트리 파운데이션이 아주 솔리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파티시페이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VOD로도 모든 수업을 리코딩 돼서 아이들과 쉐어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나 서플리멘트리는 항상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때 또 좀 힘들어할 때, 그럴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Q&A나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캠 실력이 정말 정말 gradual하게 increase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겨울방학에 SAT 캠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